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Emergency, paging, Dr. Beat. Emergency, emergency, paging, Dr. Beat. 야, 이 음악 진짜 오랜만이네. 완전 초창기 때 긴급사연 119할 때 쓰던 음악인데 그 밑에 딱 나오면 뭘 외쳤냐면 뚜껑아 밥 먹어라 이걸 외쳤어요. 근데 밥 먹이던 개가 있어갖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얘기입니다. 자, 인기가 급상승하는 분을 긴급하게 모셔봅니다. 밖에 차가 막혀서 이분도 아주 긴급하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바로 긴급 초대석. 자, 오늘은 신도시에 사는 미씨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분을 모셨습니다. 본명보다도 이렇게 불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 엄마 어서 오세요. 자, 아니 뭐야, 내가 컬트쇼 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서정언니, 민정언니 나 라디오 나와. 사랑해. 아니 저 신도시 엄마가 이제 셀럽이 아니신 와중에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진짜요? 일반 분이 신도시 사시는 분이. 저도 근데 방청석에 주로 앉아 계시지 여기는 앉지 않거든요. 어머 세상에, 아니지. 나는 방청석에 앉아도 있잖아. 나 마이크 쪽으로 난 뛰어나와 버리지. 어머. 아 텐션이 장난 아니시네요. 와. 자 우리 김미희씨 세미맘 너무 좋아요. 저도 아이맘이지만 늘 지치고 피곤한데 서준맘님은 늘 활발하고 에너지 넘쳐서 좋아요 하셨네요. 세상에 너무 고마워요. 인생을 시원하게 살아야지. 신선아님께서도 서준맘 잘 나가서 너무 좋아라고. 어떤 분이 혹시 이제 컬트쇼는 너무 다양한 그 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혹시 너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서준 엄마가 남편 배용남을 네. 따라서 우연히 너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네. 이게 빵 터져갖고 조회수가 무려 300만이가 나왔어요. 300만. 뭐야 배용남 씨. 아이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있잖아요 그 피식대학의 민수 씨 있잖아요. 민수 씨. 민수 씨가 저한테 잠깐만 나와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 어떻게 벌써 이렇게 300만이 된지 몰랐네. 세상에. 여러분 항시적으로 고맙고 사랑해요. 항시적으로 고맙고 사랑해요. 항시적으로. 맞아요. 신도시 캐릭터가 정확합니다. 정확하세요. 캐릭터가. 현재는 개인 브이로그도 올리고 네. 있는 너튜버이자 짬짬이 효소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실상에 공부도 하시는 인플루언서예요. 오. 맞아요. 좀 더 소개할 게 있나요? 저 소개할 거요? 저는 뭐 이 소개가 빠졌어요. 어떤 또 신도시 젊은 아줌마이자 또 몸매가 너무 좋잖아. 이야기 빠져가지고 나 좀 서운했어. 미안해요. 아이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뭐해서. 그러니까. 왜요? 그리고 피부도 좋고 세상에 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또 얼굴도 이쁘다고 나한테 뭐 그렇게 됐어. 몰라 내 자랑 기절. 뭐야? 내 자랑 기절. 와 정말 환장. 와 김미희님께서 요즘 서준맘 바쁘시네요. 제가 가는 곳마다 와 계시네요. 너무 바쁘시겠어요. 아이는 누가 보나요? 라고. 어머 세상에 주변에 아이 봐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주변에 막 서정 언니, 지영 언니, 민정 언니 그리고 우리 시엄마, 우리 친정 엄마, 남편까지 나는 있잖아. 나는 여기저기 그냥 다 맡길 수 있어. 왜냐면 수준이가 날 닮아서 성격이 너무 좋거든. 아. 누구 손에 가도 상관없구나. 에이, 그럼요. 잘 놀구나 애가. 그럼요. 어디서 잘 놀아요. 서준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서준이 지금 영어 유치원 들어갔어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영어를 잘하는구나. 맞아요. 잘하려고 들어갔겠죠. 맞아요. Hello, thank you, I love you. 우와, 정말 기절. 서준이 영어 이름이 뭐예요? 제이든이에요. 제이든. 제이든. 예. 발음 너무 좋으시다. 제이든. 제이든. 예 맞아요. 구미식 발음이라고요? 제이든. 제이든, 제이든. 제이든. 그러면 서준 맘도 있고 제이든 맘도 있고. 제이든 맘도 있네. 그렇죠. 네. 영어 유치원에서는 제이든 맘으로 불리겠네요. 맞아요. 제이든 맘. 네, 예. 제이든 맘. 와, 김지현 씨. 서준 맘 억지로 웃는 거 너무 킹 받아요. 어머, 누가 억지로 웃어? 세상에. 그리고 인생 살면서 이게 사람이 찡그리고 싶고 안 웃고 싶어도 하하호호 막 박수를 치면서 웃어야 돼. 그러면 그게 전염이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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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그러니까 하하호호 한번 웃어 볼게요. 시작.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도 기뻐, 하는 사람도 얼마나 그 막 막 에너지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우리 김다영 씨께서 말투 기빨려요라고. 맞아. 오늘 저 온 방청객 중에 저기 초등학생 지금 몇 학년이에요 이 친구? 1학년이? 1학년? 이제 9살 되는 친구인데 엄마 손에 이끌려와서 되게 지금 되게 지쳐 있어요. 아니 지금 표정이 무슨 마녀 보듯이 애가 겁에 질려 있는데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까 저희 때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예. 그랬어요. 저 친구가 오늘 좀 텐션 좀 올라갈 수 있게 서준 맘이 그럼요. 기운을 좀 내주세요. 제가 이제 딱 갈 때쯤에는 저 친구가 분명히 얘기할 거. 엄마 나 저 이모 안 갔으면 좋겠어. 예예 계속 쳐다보면 또 분위기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박성민 씨가 반 존댓말도 너무 킹 받아요. 맞아요. 존댓말은 쓸 때 쓰고 반말은 또 쓸 때 써주는데 대신 반말만 쓰면은 너무 기분 나빠 버려. 그래서 나는 중간에 반말해서 미안해요라고 항상 이렇게 풀어줘요. 네. 시엄마랑 어떻게 잘 지내세요? 시엄마랑은 있잖아 요새는 나는 그냥 우리 엄마라고 불러버려. 불러버려? 네, 불러버려요. 저는 그냥 엄마 엄마 하면서 팔짱 끼고 잘 지낸다. 너무 잘하죠. 그리고 거리는 둘 땐 또 더 주고. 더 주고. 네. 야, 밀당을 하는구나. 아, 그럼요. 싫은 거 나 얘기해버려. 우리 엄마한테 엄마 이거 음식 너무 짜다. 그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 하지만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이 국은 너무 맛있어. 아 이랬더니 쥐락펴락을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맞아요. 아, 일당을 잘하시네요. 일당을 해야지. 네. 야 맞죠 어머니? 너 어머니가 요 와 계신 줄 알았는데. 시엄마랑 같이 온 줄 알았어. 나는 줄 알았어. 아니지 나는 그냥 길 다니는 우리 어머니랑도 난 손잡고 춤도 출 수 있어요. 네. 우리 배용남 씨랑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저희가 이걸로 약간 싸우는 건데 제가 꼬셨다고 하는데 우리 용남 오빠가 저를 꼬셨어요. 딱 봐도 내가 아깝잖아. 보셨어요 혹시 제 남편? 아, 예 봤죠. 봤죠. 누가 아까운 것 같아요? 글쎄. 나는 뭐야? 아니 되게 이제 성격이 너무 다르고 느낌이 저기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배용남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네. 나는 좀 대답이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누가 더 난 것 같은데 왜냐면 두 분 다 이제 약간 같은 성이면 모르겠는데 약간은 왜 그 남자 여자 사이 대부분 여자분이 아깝다고 하죠. 아 앞에서는요? 예예. 예. 뒤에서는 또 용남이가 아깝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기 나왔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저는 서준맘이 아깝죠. 에. 그래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나는 내 앞에서만 대놓고 막 이렇게 막 싫다고 안 하면 되지 뭐 앞에서는 좋다 좋다 해주고 뒤에서 그냥 욕해버렴. 상관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 서준맘이 엄마들의 뉴진스로 불려요. 맘들의 뉴진스. 맘들의 뉴진스. 세상에. 아니 뉴진스랑 나랑 맘진스. 나이가 어머 됐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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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감사해요. 그렇게 봐준다면 뭐 그렇게 하지 뭐. 동네에서 되게 짱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네. 이미 동네에서 네, 네. 서준맘은 어렸을 시절에는 어땠어요 우리 서준맘은? 어렸을 때도 저는 그냥 길 다니면서 장기자랑하고 막 개다리춤 추고 워낙에 텐션이 좋았구나. 맞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막 단상 위에서 막 술 먹고 있으면 나는 거기 안주 훔쳐 먹었어. 같이 앉아가지고 막 수다 떨고 그랬어요 저는. 같이 진짜 멸치 똥 따면서. 어느 동네에서 자랐어요? 저는 이래봬도 태어난 곳은 서울이에요. 오 서울. 왜 많이 놀라세요 그렇게? 네. 아니요 그냥 서울. 왜냐면 서울에서 좀 자랐으면 이렇게 네. 텐션 높은 친구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살면은 막 서울 깍쟁이. 맞아 서울 깍쟁이라는 얘기 많잖아요.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깍쟁이가 아니에요. 깍쟁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거 여기 톤을 조절하네. 네. 아 이러다 깍쟁이가 아니에요. ASMR. 와 아니 그 전업 서준맘이 되기 전에는 네. 속눈썹 연장이랑 네일 아트를 또 하셨다고. 이거 봐. 어머. 제가 붙였어요. 직접. 네, 이거 어디? 예, 예. 거기 그 가운데로 넘겨드릴게요. 예, 예 나갔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와, 잘 붙였다. 네일도 예뻐. 네일도 예쁘세요. 네일 보죠. 네일도 보여요.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이것도? 이거 네일은 제가 안 했고 네일은 안 했고 제가 친한 언니들이 해줬어요. 이런 거 다 친한 언니 나는 있잖아. 이거 남들은 7, 8만 원에 근데 저는 5만 원에 그냥 해버려요. 와 30% 세일해가지고 그럼 다 난 친하고 하니까. 그리고 속눈썹도 원래 이거 혼자 이렇게 못 붙이거든. 근데 나는 그냥 나 이거 그냥 2분 만에 다 붙여버려요. 깜짝 놀랬죠? 아니 근데 뭐 그러면 저 부업으로 또 하시면 되잖아요. 속눈썹 붙이고 네일하고 이런 거. 맞아. 요새는 공구가 짭짤해. 예? 공구가 짭짤해.
공구가 짭짤하대. 공구가 짭짤하다고. 네. 더 돈 벌 수 있는 방향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빨리 찾아가야지. 왜? 나는 동네 언니들한테도 이거니까 내가 언니들한테 언니 이거 좋아하면은 세상에 다 사버려. 아, 그러니까 세상에 다 사. 오프라인 샵으로 일대 그 몇 명을 안 만나는 가게 말고 네. 공구는 이제 온라인으로 되게 많은 분들 한꺼번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럼요. 돈이 되니까. 네, 다 소문나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은 이거 서준맘이 추천한 거 하면은 나도 살래, 나도 살래, 너도 살래, 아니면... 니도 살래, 난리 엎치락 뒤치락, 엎치르고 뒤치르고 다 해요. 서준맘이 썼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아, 박선화 씨, 서준맘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 알지? 잘하고 있어. 이번에 추천해준 땡 브랜드 크림 새우 맛있더라. 어머, 고마워, 사랑해. 하셨네요. 어머나, 아니 요새 제가 영상을 올리면 있잖아 품절 대란이래요. 오, 진짜로. 갑자기 지연이는 왜 때리는 거예요? 어머 미안해요. 어 아무튼 제가 품절 제가 품절 시킨 게 아닌데. 어 근데 봐봐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이런 딱 이런 이렇게 네. 사람의 온기를 나누잖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거 어디서 파냐고. 그거 얼마냐고. 기가 이제 기가 빨리는 거야. 뭔가 응. 친근감이 생긴 거 같아. 맞아요. 지금 딱 지금 10년 지기 같잖아 느낌이. 느낌이. 맞아요. 얘기할 때 옆에 사람 이렇게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맞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맞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 중요하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엄청 세게 때리지. 그러면은 찡그리게 돼. 근데 방금 딱 알잖아. 봐봐. 어때? 어때요? 웃음이 나요. 아, 왜인지 알아? 왜 웃음 나는 줄 알아? 내가 딱 치고 어떻게 했어? 검지 손가락으로 얼굴에다 탁 했잖아. 그래 웃음 나잖아. 응. 그냥 때리면 안 돼. 그게 포인트야. 아마 찍어주는 거네. 그냥 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 바로 이렇게 탁 치고. 알지 이런 거 있잖아. 알지. 어 알지 그거구나.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 그게 포인트 그걸 못 봤네. 손이 하도 빨라서 그걸 못 봤어요. 맞아. 우리 박미선 씨가 문자 네. 보내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 치열 씨 솔직히 중간에서 힘들죠. 어머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죠. 조용하게 운동하잖아요. 지금 3시간 운동한 것 같아요. 아, 운동. 네. 쉽지 않아요. 봐봐 네. 얼마나 좋아? 운동을 1시간 반 한 거 3시간 효과?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좋아? 세상에. 지금 봐 얼마나 좋아? 근육 생겨, 웃음 나와, 살 빠져. 이거잖아. 네. 그러면 오늘 운동하고 왔잖아. 알았어. 아침에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하고 하고 지금 한 3시간 빨리 갔더니 4시간 동안 운동하니까 아 그래! 아니 무조건 있지 세상에. 오늘은 가서 자랑해요 사람들한테. 오늘 서준만 만나가지고 세상에 4시간 운동했다고. 우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결혼을 하셨지만 네. 이런 스타일의 여성분 어때요? 뭐야? 연애 스타일로. 아 이, 나 한번 봐줘야. 어머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뭐야 날 한번 싹 봐줘야지 나를. 근데 내 매력을 또 봐야 돼. 뭐냐면은 허리를 왜 깎으세요? 허리를 막 아니 허리 나만의 비결이 있어. 이거 보면은 맞지, 허리 그렇게 나한테 딱 반할 수도 있어. 자 카메라 어디 보고 할까요? 카메라 뭐 어떤 거 좋아하는 카메라 보세요. 이거 가운데 거 가운데 제일 거. 가깝게 있는 걸로 자 아 손가락 왼쪽 검지를 왼쪽 끝 입술 끝에 갖다 대고 지금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휴지 침을 아니 어머 나 봐봐 지금 어깨를 내가 살짝 이렇게 흔들어 줬잖아요. 네, 어깨를 흔들었어. 이름으로써 약간 귀여움과 섹시함과 눈에 가는 도도함. 서준맘 씨 이거 배용남 씨한테 가서 하세요. 어머 무슨 둘째 생길 일이 있어. 어머 됐어 이런 얘기 여기서 할 테나 몰라. 미안해요. 아 둘째는 생겨도 되죠. 뭐 어때요. 그만 먹어 님께서 서준맘 신도시 어디 살아? 옆에 살고 싶대요. 어머 언니들이 보면 정 넘쳐서 지인들 엄청 그렇죠, 챙기고 그렇죠 챙겨 발 벗고 나서서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나 오늘도,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나 말 끊어서 미안해요. 네. 나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나 오늘 아침에도 막 민정 언니한테 사과 주고 지영 언니한테 오렌지 주고 샤인 머스캇 주고 나 다 주고 왔어. 샤인 머스캇이요? 샤인 머스캇. 머스캇. 더 다른 거야? 근데 진짜 서준맘 이렇게 분 옆에 이웃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뭐 본인이 말 못하는 거 컴플레인 같은 거라든가 맞아 맞아. 언니 나 이거 좀 도와줘. 난 말 못하겠어.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가만히 기다려 딱 들어 알지? 여기서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알지 여기는 그렇게 안 해버려. 그럼 딱 어떻게? 얼굴 보고 누구야? 오. 이렇게 딱
정확한 내 눈빛과 표정. 어머 나 화가 나서 팔을 걷어버렸어 지금. 어, 완전한 편이 돼주는 거구나. 그치, 누구야 와우. 하면은 세상에 동네 언니들이 서준맘 달려온다고 하면은 막 도망가고 숨고 막 지방 가버리고 난리가 나버려요. 경도하게 해야 돼. 부녀회 같은 데 안 들어갔어요? 저는 다 들어가죠. 뭐 부녀회, 모임, 뭐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맘카페, 전부 다 맘카페. 지 맘카페에 서준맘 떴다 하면은 세상에 자기가 올렸던 글도 지워버려. 집안에서 그 부부 사이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너무 좋죠. 아, 네. 에, 왜냐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 애교 부리지. 저녁에 밀키트로다가 됐어. 난 요리 안 하고 밀키트. 걸렸어. 어. 밀키트 요새 밀키트 얼마나 잘 나왔는지 세상에 너무 잘 나왔죠. 거기 위에 깨 솔솔 뿌리거나 내가 살짝 설탕이나 소금 살짝씩 넣지? 그럼 내가 만든 요리가 돼버려. 그럼 그래버려? 응. 그래버려. 어머 저 기절. 어 환장 기절. 와 김재림씨 황치열 세상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10년지기예요 10년지기는. 이게 진짜 묘하네요. 이게 살짝 아까는 살짝 기가 훅 빨린 느낌이었는데 네. 뭔가 기가 좀 차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왜 이 서준맘을 좋아하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어, 뭔가 같이 좀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약간 대리만족도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본인의 맞아, 맞아. 마음이 대리만족이 돼갖고 너무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맞아. 이런 얘기가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녁에 막 쓸쓸하거나 우울하거나 막 눈물 콧물 나올 때 있지? 그럴 때는 저녁에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아 전화를 전화도 받아요? 네, 그럼 난 영상 통화도 해버리고 전화하다가 와. 그 사람이 울어 나 달려가 버려. 와 위로까지. 어. 전국 어디도 막 달려갑니까? 저는 전국 다 다녀요 진짜로. 난 제주도도 날아가 버려. 와. 응. 나 어디든 감. 집에는 며칠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근데 또 집은 꼬박꼬박 들어가요. 무조건.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눈물이 응. 많아. 맞아 눈물 많아요. 아이고. 공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외롭고 눈물이 많을 때가 있어요. 남의 얘기만 들어주다가 자기 얘기 못하고 툭툭 건드리면 막 쏟아지시는 분들이 맞아. 있어요. 속으로 혼자 딱 삭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눈물 또 나올라 해. 어. 또 나 같은 사람은요. 저녁에 럼주 같은 거 있잖아. 럼주? 아 럼을 마셔요. 이거 대형마트에서 사면은 럼주가 진짜 막 4리터 이런 거가 2만 원이야. 야 이거 제, 럼은요 센 술이잖아요. 네. 독하죠. 예, 네, 독한 네. 술이죠. 독한 술 한 점에 눈물 콧물이 난 안주야. 독한 술 한 잔에 눈물 콧물 꿀딱 삼켜버려요 전. 어, 그러면서 혼자 저녁에 막 울어요. 아니 서준맘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지. 근데 그런 거를 진짜 눈물 콧물 안주 삼아가지고 럼주에다가 난 그냥 넘겨버려요. 그럼 괜찮아. 그럼 다음날 아. 세상이 다시 밝어. 응. 슬픔도 아, 즐겨야 돼요. 슬픔도 즐겨. 아, 슬픔도 즐긴다. 어차피 그럼. 인생의 한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숨길 필요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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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안선현님께서 이제 저랑 같은 팔 보호대 차으셨네요. 팔 보호대? 왜 그래? 곧 100일 아가 키우고 있어요. 요새 아이고. 온몸이 쑤셔서 아기 안아줄 때 힘이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정말 이뻐요라고. 야, 요거는 맘들이 테스템. 한목 보호대 끼고 다니시는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이게 뭐냐면은 아침에 애 들쳐업고 엎치락 뒤치락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 등짝 때리고 어머 세상에 이런 얘기 왜 나 미쳤나봐. 어 그리고 막 물건 들고 이동하고 달려가고 언니들 막 사과 지어주고 이러다 보면 손목이 나만 하질 않아. 와. 응. 그러니까 본인을 먼저 좀 챙겨야 돼요. 맞아요. 어. 어머 그래서 제가 영양제 공구도 하니까 어 나중에 연락 한번 DM 한번 줘요. 아 네네. 어. 아 DM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 아, 임다혜 씨 언니 너무 이뻐요. 저 서준맘 들었다는 소리 들어요. 서준맘 들었다는 닮았다는 얘기 아닌가? 아 닮았다는? 호수술하고 집 가는 길이에요. 어머. 거기 코 얼마니? 나 이거 300만 원이잖니. 어머 됐어. 저도 코 수술했거든요. 어. 근데 저기 서준맘 동생도 네. 요즘에 인플루언서로 잘 나가지 않아요? 아 됐어. 동생 이야기 하지 마요 진짜. 왜? 나 저 때문에 속 터져. 아니 맨날 백수처럼 놀고 있는데 됐어 이런 얘기 했다고 또 혼날 수도 있어. 근데 왜 닮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훨씬 나은데. 어 그래. 느낌이 비슷해. 아 이게 약간 있어 있어. 예. 눈이 조금 눈이 조금 가깝고. 어머. 코가 조금 높고. 세상에 눈. 제 동생이 더 가까워요. 그 되게 유명한 남동엽 씨. 동생이에요. 네. 류인수입니다. 류인수 씨. 네, 인수. 예, 예. 자, 일단은 광고를 빨리 듣고 와서 네. 인사 나눌게요. 야, 시간이 금방 가네요. 아,
아니 근데 시간이 금방 가버려가지고 아, 너무 시간 어머? 금방 간다 진짜. 이 30분짜리 코너를 제가 초대석을 하는데 가끔 네. 제일 빨리 간 것 같아요. 뭐야 세상에 5분밖에 안 지났잖아. 뭔 일이야? 5분 막 달린 것 같아. 달린 거. 어. 달린 것 같아. 와. 그리고 운동을 한 것 같잖아. 맞죠? 맞아. 그런 효과가 어, 있어요. 맞아요. 아. 정희정 씨 서준맘을 콕투쇼에서 네. 보다니 기절. 항시적으로다가 응원해요. 어 저도 항시적으로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4820님께서 내가 30분 동안 뭘 들은 거지? 칠하나 칠하나 서준맘 극내향인 극내향적인 저는 라디오 듣고 있으니 가슴이 꽉 막혀버렸. 어머 됐어 하하오 웃으면서 그냥 뚫어버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곧 아.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서준맘 마지막 신청곡이 황치열 씨 노래 신청. 아 너무 감사해요. 어, 세상에 아니 오늘 정 들었잖아. 우리 10년지기니까 무조건 치열님 걸로 해야지. 이열 치열. 매일 듣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밤마다 럼주를 드시는 모양이에요. 아, 전 이걸로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나 12방울 흘렸어. 자 마지막 설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어. 다음에 또 모실게요. 뭐야 명절에 여러분 싫은 소리 막 들을 때 그럴 때 막 울고 나자빠지고 그러지 마. 그냥 티 내버려. 알았죠? 그리고 나 안 가고 싶어. 나 구석에 앉아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가만히 아... 같이. 뭐야? 다음에 또 불러줘요. 여러분 사랑해요. 명절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서준맘이었어요. 행복해. 여러분 사랑해. 행복하세요. 아무리 길을 막아봐도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에러 에러 에러